기다리던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비 왜 기다려? 응? 나 다육이야? 우리 다육들 빗물 관수 하면서 좀 더 또 이제 성장하라고 이렇게. 저는 위층에서 떨어지는 굵은 그 빗물에 다육들 멍이 들어서 비가 오는 이런 날에도 제가 차각막을 제가 걷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우 예쁘다. 이 빗물 먹고 얼마나 더 짱짱해지겠습니까? 그리고 요즘에 아침 저녁 일교차가 꽤나 있어서 다육들이 이렇게 지금 예뻐지고 있습니다. 아우 댄싱보드 색감 진짜 너무 예쁘고 이 솜니엄도 색감 진짜 예쁘죠. 콜로라도도 너무 예뻐지고 있고 르누아르 아르제. 자, 아르제는 저 녀석은 아직 색이 조금 덜 들었지만 이제 아르제 색감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반하실 거예요. 어후 비안뜨가 점점 더 예뻐지고 있네. 제가 키핑장에서 보니까 비안뜨가 저런 군생을 제가 저애를 너무 성공적으로 예쁘게 키워놔서 비안뜨 군생을 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여러 버전으로 있더라고요. 아직도 너펄너펄해요. 그 애들은. 저쪽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가봐야 되겠다. 너무 굵은 빗방울이 지금 맞는 건 아닌가 제가 지금 보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쩡이 때문에 네트망을 이렇게 걸어놓는데 소용없더라고요. 진짜 밖에 나방이라도 한 마리 나오면 난리가 나요. 아주 그냥. 집이 지금 우리 쩡이가 저희 집을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. 다 파괴하고 있어. 아 예쁘다. 와 러블리 로즈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. 오 크림선이 얼룩덜룩해졌어. 저 먼노는 키핑장에 저 먼노 지금 쌍둥이 두 개 지금 있는 게 키핑장에서는 짱짱하더라고요. 물을 몇 번씩 먹여서. 근데 제가 일로 갖고 오면서 물 안 줬나 봐. 쟤네들은 지금 이번 빗물을 먹고 아마 짱짱해질 거예요. 지금 베란다 온도 몇 도야? 나 왜 이렇게 추워? 19도? 19도인데 나 왜 이렇게 춥지? 뭐 이상하다. 이 러블리 로즈랑 뉴 러블리 로즈랑 색감이 다르네.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러블리 로즈 같은 시기에 온 거 맞아요. 2021년에. 근데 이 러블리 로즈는 강몸이고요. 이 러블리 로즈는 두 개가 한 쌍이에요. 두 개가 한 몸이거든요. 요 녀석이 색이 더 예쁘게 들었네. 와 블랙사바스 너무 예쁘고요. 이거 배반의 장미 색감 좀 보세요. 그 앞에 어큐핑크 진짜 예쁘죠. 어큐핑크 제가 요새 소개 많이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어큐핑크 진짜 꼭 키워보세요. 의외로 저 녀석이 진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 지금 쟤는 제가 수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목대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지금 소갈머리가 비어있는 수영이잖아요. 안쪽이 좀 채워져야지 예쁜데. 그래서 좀 애기 때 분갈이를 할 때 큰 거 하나를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넣어가지고 그런 수영으로 내가 만들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수영은 여러분들 좀 타고난 수영이 예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예쁘게 또 할 수도 있다는 거. 아 이쪽도 너무 예쁘다. 제 휴대폰에 빗물이 뚝뚝 떨어질까봐. 어머 얘 너무 예쁘다. 루미너스. 근데 루미너스도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죠? 이 루미너스도 하는 그 모양새가 잎을 마른 잎을 내는 모양새가 저기 병에 들어서 그런 건지 지금 썩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얘가 어떻게 좀 크는지. 아이고 어떡해. 휴대폰에 막 물이 줄줄줄. 아 예쁘다. 저희 친정엄마가 어저께 밤에 저희 아빠가 키핑장에서 호박을 이제 심으려고 호박 싹을 틔우려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싹 틔우다 다 그 심고 남은 걸 갖고 오라고 하신 건지 호박씨를 갖고 오래요. 갖고 호박씨를 갖다 드리면서 갔더니 거리대에 다 나들이 나갔더라고. 엄마 언제 내놨어? 그랬더니 그젠가 내놨대. 왜 차각막 안 했어? 그랬더니 화상 있는데 그랬더니 오늘 비 소식 있다고 오늘 비 맞춰야 된다고 차각막을 안 하신 거예요. 그러더니 뭐 오늘 비 시원하게 맞겠네요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안방 갔더니 안방 거실 텔레비전이 더 문제가 이게 저게 다 있다. 하나는
뭐 센터가 안 맞고 하나는 화면도 너무 시커매지더라고요. 저도 텔레비전을 안 봐가지고 저 텔레비전 저 조종할지 모르거든요. 저 다룰지 몰라요. 어떻게 아빠랑 같이 막 하다가 그 거실 텔레비전이 새까매졌어. 안 나와. 제가 봤을 때는 화면 밝기 조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뭐가 빠져서 그런 건지. 자꾸 아빠랑 둘이서 낑낑대다가 겨우 그거는 다시 맞춰놨고 안방도 센터가 안 맞아. 이게 딱 이렇게 풀로 나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삐뚤름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. 희한하죠?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어떻게 또 해서.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사시면 이 텔레비전 하나가 망가져도 휴대폰 하나가 뭐가 안 돼도 요즘엔 그런 전자기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가까이 자식이 없으면 그 누가 해줘? 응? 진짜 아우 제가 요즘에 또 그 남편과 저녁 때 헬스장을 다시 가는데 산골에 81세, 86세 어르신 부부가 사시는데 아, 그런 부부들은 그렇게 살 때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누가 고쳐줘? 아우 나는 진짜 그래서 좀 가까운 이웃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되게 도움도 받고 좋을 것 같아.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제가도 못하는 거 있어요. 그럼 제 동생이 와야 돼요. 제 동생이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이 들지 않기 위해서 전자기기에 계속 친해져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어플을 그렇게 못 깔아요. 어플 깔고 그 회원가입하고 결제 시스템 막 이거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요. 우리 남편이 지식하잖아요. 어? 지금 그런 거 벌써부터 의지하면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. 큰일 났어요. 아유, 뭔 얘기를 하는 거야, 갑자기. 근데 다육들이 이렇게 크는 게 보여갖고 너무 예쁘고요. 진짜, 다육들을 조금 더 통통하게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가 제 올해 진짜 최고의 진짜 숙제거든요. 진짜 쪼그러뜨려 먹지 말고 쪼그라지만 색은 예쁘죠. 그쵸 여러분들? 저기 지금 샤를로즈 보세요. 색 겁나 예쁘잖아요. 쪼그라지만 색은 예쁘죠. 그치만 그게 진짜 예쁜 거냐 하는 거예요. 저는 요즘에 진짜 다육이를요 막 푸르댕댕하게 막 자이언트 베이비처럼 키우자는 뜻이 아니에요. 적어도 내가 식재한 저 화분 안에 꽉 들어차게 키워는 보자는 거죠. 꽉 들어차게 키웠는데 어느 날 보면 저렇게 할랑할랑 80%밖에 차지 않는 요런 키우기 말고 적어도 내가 저 화분에 이렇게 넣었을 때 그 화분에 좀 꽉 차게 좀 그런 맛으로 한번 키워보자는 거. 그게 외두든 군생이든 요새는 제 미션이 그거예요. 샤몽 좀 보세요. 쟤는 제가 저렇게 분갈이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저렇게 키운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만족감을 위해서 맨 처음부터 오버사이즈로 식재를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할랑할랑 또 남게 되는 게 싫어서 어디 한번 그렇게 키워봅시다요. 지금 제가 올해 24년 목표가 다육들을 좀 풍성하게 통통하게 또 화분 안에 좀 가득 차게 한번 키워보자. 아, 그게 제 지금 슬로건이에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제가 조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게 화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사실은 화분 사이즈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화분에 일단은 다육들을 맞게 키우되 맞게 식재를 하고 관수나 흙이나 영양제나 또 햇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.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.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조금 효과가 있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니까 저게 돼? 그럼 나도 하나만 해볼까? 아니면 두 개만 딱 해볼까?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비 오는 날 오전 제 거리대 소식은 여기까지. 베란다 안쪽에 있는 녀석들은 천장등이 켜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안쪽 좀 한번 볼까요? 어둑칙칙하죠. 생장도 안 켜가지고 어둑칙칙칙. 너네들은 빗물도 못 먹으니까 이렇게 햇볕이라도 인공 햇볕이라도 받아. 참 생장점 주변에 생장점에서 완전 꽃대 또 나온 거 알아요? 이건 진짜 이 퓨어러브 진짜 꽤나 오랫동안 키웠었는데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물꽂이를 우리 양이가 계속 쓰러뜨려 계속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갖고 지금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 바짝 이렇게 요 녀석도 지금 물을 줘야 되겠다.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이파리가 뜯어졌지? 이거 한번 뒹굴는 건데? 이거 한번 뒹굴은 거야? 아, 까를라가 위가 쏙 올라오고 있네. 제가 슈가 베이비 그 다음에 레드탑
예쁘죠? 블랙킹인 것 같아. 블랙킹. 블랙 아이즈인가? 블랙 아이즈네. 아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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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.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